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피스 시리즈의 최신화인 1022화를 리뷰하고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1022화의 전개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악마의 형상으로 변모한 로빈이 혈투 끝에 블랙 마리어를 무찌르면서 결국 카이도의 거미였던 토비 로포들이 연합군에 의해 전장에서 전부 내쳐지게 됨에 따라 5천이 넘는 루피 연합군과 3만이 넘는 백수 해적단과의 전력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이 성내 곳곳 울려 퍼지며 시작되는데 여기에 더해 루피 또한 수많은 음식들을 섭취하여 전투로 인해 극심하게 소모했던 체력을 전부 회복한 듯한 실루엣으로 투지를 불사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 카이도와 백수 해적단의 본거지이자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오니가시마가 카이도의 능력으로 공중부양하여 꽃의 도시로 점차 다가오고 있어 예상 도착시간이 약 1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카자이의 구 남자 중 하나인 라이조는 죽기를 각오한 임전부태의 정신으로 오니와 반슈의 대장 후쿠로쿠즈를 온몸으로 맞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카자야와 라이조는 과거 카이도의 백수해적단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호즈키 오뎅을 비열한 음모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죽음으로 내몬 오니와 반슈와 철천지 원수이자 라이벌 관계였기에 라이조는 분신술 등 자신의 모든 영향을 총동원하여 오니와 반슈의 대장인 후쿠로쿠즈를 공격하지만 후쿠로쿠즈 역시 한 세력의 대장답게 상당한 변칙 공격을 토대로 연신 라이조를 몰아붙이고 또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이어 후쿠로쿠즈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던 라이조는 그에게 도대체 왜 와노쿤의 역적과도 같은 쿠로즈미 오로치를 섬기냐고 질문하는데 이에 후쿠로쿠즈는 자신들은 그저 당대의 쇼군을 섬길 뿐이라며 어떻게 보면 명료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결국 감정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이어 후쿠로쿠즈는 라이조에게 너가 섬기는 닌자는 죽은 망령에 불과하다며 한심한 듯한 표정으로 그에게 이야기하지만 이에 라이조는 자신들이 함께 울고 웃던 오뎅이 죽은 날 우리들 또한 오뎅과 함께 죽었으며 지금은 오뎅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망령이라 답합니다. 이후 감정이 다 드러나는 네놈에게 닌자는 사치라며 쏘아붙이는 후쿠로쿠즈에게 라이조는 오늘 오로치 카이도라는 기나긴 밤이 끝나고 모모노스키라는 새로운 쇼군을 얻어 밝게 빛나는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며 부르짖습니다. 같은 시각 두 최악의 세대인 킬러와 호킨스는 여전히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내 킬러의 예리한 칼이 호킨스의 몸을 관통하게 되었지만 호킨스는 집집 열매의 능력으로 다시금 위기를 모면하였고 이에 킬러는 호킨스에게 얼마나 많은 바꿔치기를 저장해둔 것이냐며 자신의 수많은 공격이 통하지 않자 짜증 섞인 말투로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호킨스는 그 또한 저장해둔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위험하다 이야기하였고 이 말에 킬러는 곧바로 호킨스의 몸을 다시 한번 뚫어버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호킨스는 이번 공격에도 그닥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이내 호킨스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말을 킬러에게 건네는데 그 순간 성내 2층에서 빅맨과 전투 중이던 키드가 벼랑간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이내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 호킨스는 킬러에게 자신을 죽이려 시도한다면 그의 선장 키드를 킬러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될 것이라며 이야기해줍니다. 같은 시각 해골돔 라이브 플로우 백수해적단의 대간판인 킹과 키는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 타마의 능력으로 백수해적단을 등진 기프터즈들을 제거하고 있었는데 그 기프터즈의 편엔 사왕급이라 평가받기도 하는 마르코도 있었지만 대간판 킹과 퀸의 엄청난 전력에 한계치에 다다른 몸 상태를 보이며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조로 또한 극심한 전투로 인해 체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약에 의존하여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조로의 위험함을 알고 있던 대간판들은 그를 찾아 숨통을 끊어버리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불어 민크족들은 조로가 현재 약을 맞고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로의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상당히 덜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위협의 상디는
자신의 친구와 죽어가는 기프터즈들을 위해 다시금 전장에 뛰어드는데 그 순간 이를 지켜보던 샬롯 페로스페로는 자신의 눈에 가시었던 상디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활을 이용하여 상디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내 활시위를 당기기 직전 밍크족의 영웅이자 밤의 통치자인 네코마무시가 등장하여 페로스페로를 공격하는 동시에 페드로의 복수를 하기 위해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편 조로를 들쳐업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던 기프터즈와 초파 일행 앞으로 현재 전장의 최악의 위협인 킹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곧이어 놀랄 틈도 없이 킹의 자비 없는 화염 공격이 시작되는데 그 순간 불사조 마르코가 등장하여 킹의 화염 공격을 막아내버립니다. 이후 마르코는 킹에게 과거 붉은 벽 위에 살며 발화하는 종족을 들어봤다고 말하며 과거 킹 종족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백수 해적단의 대간판들은 마르코에게 아직 살아있었냐고 소리치며 흰수염 해적단 빨리 죽어라고 호통치며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내 마르코는 자신의 직성이 풀려버렸다며 돌연 항복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그 힘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었는데 이내 마르코의 주연 등장이다 라는 읍조림과 동시에 겹겹이 쌓여있던 붕대 더미에서 약의 힘으로 이내 탈출한 조로에 강력한 검기술인 삼도르 영옥 도깨비 참수가 킹의 몸을 관통함과 더불어 조로의 등장에 힘입은 상디의 디아블 무토온 샷이 퀸을 강력하게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사선을 넘나드는 지옥 속의 중심에 서게 된 그들은 이번 전투만 승리로 이끈다면 루피가 해적 왕이 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 말하며 1022화의 마무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높고 멀게만 느껴졌던 루피 연합과 백수 해적단과의 격차가 루피 연합의 끈질긴 공세와 희생으로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호즈키오 등의 의지를 잇는 닌자들의 금지와 불합리한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존재들의 투쟁이 빛을 발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강력한 대간판의 등장과 더불어 수없는 학살이 자행되었지만 곧이어 약물로 각성한 조로가 등장하며 웅장한 전투에 서막을 날렸으며 차후의 전투의 승패에 따라 전쟁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에 추후의 싸움의 결과에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